농산물 직판장이나 지역 행사장,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면서 토종벌꿀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팔리는 토종벌꿀 대부분은 설탕으로 만든 가짜라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저희 탐사보도 뉴스에는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벌꿀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나주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장. 농산물 판매 부스 한쪽에 토종벌꿀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천연꿀을 내려준다고 써 있습니다. 집에 있거든요. 판매자는 좋은 꿀이라며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곳에서도 토종벌꿀 판매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꿀을 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인데 품질 인증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유통되는 토종꿀을 구입해 한국 양봉농협에 시료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분석 결과 향과 색은 천연꿀과 다름이 없지만 성분은 설탕꿀이나 물엿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벌꿀로 판매할 수 없는 부적합한 벌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당, 자당, 탄소동위원소 어떤 거 하나 맞는 게 없는 그런 꿀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토종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직거래 장터나 행사장 한 부스에서만 보통 수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한 해 전국으로 보면 수십억 원어치가 팔릴 것이라고 유통업자는 추정합니다. 가짜 토종벌꿀이 이처럼 버젓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이유를 정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토종벌을 키워온 이모 씨. 한때 한봉협회의 간부를 맡기도 했지만 지금은 토종벌 사육을 접었습니다. 2010년부터 토종벌 괴질로 불리는 낭충, 봉화, 부패병이 돌면서 토종벌 99%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토종벌을 했던 분들은 거의 100% 다 양봉으로 돌아섰어요. 토종벌 전혀 생산을 못하고 설령 토종벌을 갖고 있어도 지금 연구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꿀을 생산할 수도 없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토종꿀은 대부분 가짜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토종꿀의 현황은 꿀을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정도의 양이 되지도 않고 우리 토공산업이 한창 발전했을 때, 번창했을 때 뭐 사실 1%라고 하면 1%도 안 됩니다. 실제 토종벌꿀을 생산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지리산의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토종 벌꿀을 보여달라고 하자 설탕을 먹인 벌에서 채취한 사양꿀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저거 양봉이 양봉. 제가 그냥 토종꿀에 파는 게 사양꿀이 한 90% 나올 거예요. 이처럼 가짜 토종 벌꿀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황당합니다. 시중꿀 대부분이 설탕꿀을 섞어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토종꿀만 단속하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리고 우리 특산인들이 있지만 우리 특산인들도 이걸 알아요. 지뢰가 입표시는 그런 거 통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농산물 직거래장터나 행사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제품 품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판매 부스를 통째로 브로커에 넘기고 수수료만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연락은 미리 하고요. 중간에 그런 벤더라는 게 있습니다. 부스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영업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점을 시켜줍니다. 관계 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농가는 쉬쉬하는 사이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벌꿀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